이야기 이원 씨, 그림 꿀찬의 네이버 웹툰 이제 곧 죽습니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2023년 2월에서 9월까지 8개월가량을 촬영했고 러닝타임 411분에 총 8부작으로 구성된 티빙의 드라마이다. 웹툰의 제목을 드라마에 그대로 쓴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곧 죽습니다가 아니라 주인공의 이름인 최이제로 바꾼 이제 곧 죽습니다로 달라졌는데 감독의 각색 의지가 스며든 중의적인 의미의 제목이다. 드라마는 원작의 기본 틀을 그대로 따르면서 조금씩 작품을 각색했는데 서인국과 박소담이 만나는 장소가 원작에서는 하얀 배경의 밝은 분위기였지만 드라마에서 정반대로 검은 배경의 어두운 장소로 각색됐으며 게다가 박소담이 연기한 죽음 캐릭터는 구릿빛 피부, 회색 단발머리,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이국적인 외모의 장신 여성이다. 불사신 여친, 아니 고윤정처럼 완벽한 여자친구를 곁에 둔 서인국이 연기한 최이제는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청년이지만 원작에서는 누구보다 찌질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한심한 인물에서 대폭 각색됐는데 최이제가 환생한 12명의 인물 중에도 드라마에 맞춰서 각색된 캐릭터가 몇 명 더 있다. 두 번째로 환생한 인물인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는 원작에서 오한마에 뚝배기가 깨져서 죽는 조폭 캐릭터였지만 스카이다이빙 실패 때문에 허무하게 죽어버린 인물로 드라마에서 각색됐다. 네 번째로 환생한 인물은 원래 마술사였지만 드라마에서 해결사로 각색되어 지리는 오토바이 추격신을 선보이는데 해결사를 연기한 배우 장승조는 역할을 위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액션을 직접 소화했고 스카이다이빙을 연기한 배우 성훈도 대역 없이 하늘에서 뛰어내렸다. 뺑소니 사건으로 대신 교도소에 수감된 다섯 번째로 환생한 격투기 선수는 추격을 때려 폭행으로 잡혀들어가는 원작과 다르게 사건이 각색됐는데 최종 빌런인 재벌 2세 김지훈과의 연관성을 위한 각색으로 추정되며 원래 다섯 번째는 격투기 선수가 아닌 범죄자지만 드라마 특성상 불편한 소재를 삭제하고 일곱 번째에 환생하는 격투기 선수 이야기를 다섯 번째로 당겨서 썼다. 뺑소니 피해자 아버지에게 핍박당하는 격투기 선수의 마지막과 다르게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코패스의 뜬금포로 개연성이 아쉬웠지만 드라마 후반부 형사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도구로 심어둔 인물이었다. 여섯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기로 환생하지만 원작에서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방송 스트리머이다. 원래 일곱 번째는 교도소에 수감된 격투기 선수로 환생하지만 완벽한 외모에 훤칠한 키, 중저음 목소리까지 갖춘 송혜교 남친, 아니 이도윤이 연기한 사기적인 모델로 순서가 변경됐다. 무엇보다 웹툰 팬들조차 킹정한 각색은 고윤정이 연기한 여자친구 역할인데 원작에서 여자친구는 서인국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며 모델 이도윤과 카페에서 만나는 소설작가는 전혀 다른 여성이었다. 드라마에서 서인국의 전여친과 소설작가를 하나의 인물로 합쳐서 작가로 성공한 여자친구 캐릭터인 고윤정으로 각색했고 그 덕분에 로맨스가 드라마에 짙게 가미되어 호평을 얻어낼 수 있었다. 원작의 소설작가처럼 고윤정은 모델로 환생한 서인국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사실 아버지 류승룡의 능력을 물려받아 불사신이었다.